매일매일 속이 뻥 뚫리는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스TV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영탁이 최종 승소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이 끝난 후에 이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영탁은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를 거두며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은 물론이며 여러 멋있는 대자연의 사진들을 공개하며 그동안 고통받았던 게 한순간에 뻥 뚫리는 듯한 기분입니다. 오늘은 뉴스 이곳저곳에서 영탁의 소식들을 다루며 뉴스에서 난리난 영탁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뉴스에서는 영탁의 어떤 소식들이 흘러나왔으며 얼마나 많은 방송사가 영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에 대한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OBS 뉴스에서는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채널A 뉴스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사팀입니다. 이곳에서는 과연 영탁의 어떤 내용을 전하려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탁 막걸리 이름 못 쓴다며 영탁의 자료화면이 비춰집니다. 이곳에서 영탁은 막걸리 한 잔이 한국의 정서를 잘 대변하는 메시지가 있는 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막걸리 한 잔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자료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가만히 살펴보니 몽골리아와 함께 낙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에서는 영탁이 몽골홍보 대사 소식까지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맛깔나게 부르는 모습까지 포착됩니다. 채널A 강력사팀에서는 해당 막걸리 업체 매출액이 2019년에는 1억 1543만원에서 2020년 영탁을 전속 모델로 계약하며 50억 1492만원으로 무려 4000%가 증가했다며 계약 종료 후에도 영탁 막걸리 명칭을 사용하는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이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 덕분에 매출이 무려 4000%가 증가했음에도 영탁에게 크나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승소 판정을 받은 영탁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탁은 고통을 받아왔지만 진실을 밝히는 게 영탁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역시 대인배 영탁입니다. 채널A뿐만 아니라 MBC 뉴스에서도 영탁의 소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탁 막걸리 못 쓴다.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서 최종 승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연합뉴스에서 영탁의 승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방송사에서 영탁의 승소 소식을 전해주며 방송사에서 앞다퉈 영탁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었습니다. 영탁은 금전적 문제를 떠나 영탁이라는 권리와 명예를 회복한 것입니다. 영탁은 앞으로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대중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영탁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영탁의 명예가 회복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